짝수네요, 오늘은. 자, 먼저 읽기 테스트부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 맞든 틀리든입니다. 자, 영어 발음은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똑같은 단어를 놓고 서로 다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맞든 틀리든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영국 사람이 읽으면 다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우가 읽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brief. 뭐라고? brief.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brief. brief. 오케이. 그래서 얘가 brief 소리 나는 이유를 자만 생각해 보면 그 e 됐겠죠. i가 i, e, o. e가 소리가 안 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e도 e 소리 낼 때가 있겠죠? 네. 예, 거기에 올려서 brief. 됐습니까? brief. 오케이. 그래서 소리 쓰는 법 혹시 기억나요? b-r-i-e-f. 오, 그렇죠.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가 할까요? 항상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요. bench. 뭐라고? 괜찮아? 조금만 더 크게. 자,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해. brother. 오, 그렇죠. brother. 기억났나 보네요. brother. brother. 그렇죠. 내가 brother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 v, r 됐고 o가 뭐 중에 뭐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o, o, a, o 중에 아 됐죠. bra. 그 다음에 이제 th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전번에 ea는 뭐나 뭐되고 ea 둘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ck는 ck는 k ck는 k ch가 g 됐습니까? 헷갈리죠? 선생님 자주 얘기해 줄 거예요. ck는 k 둘 다 k 소리 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합쳐 있으니까 확실히 k 됐고요. ch는 g sh 기억나요? 어, 뭐죠? 시. 오, 기억하고 있네요. 자, 이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TH가 있는데, 자,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소리를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잠깐 벗어 이렇게 내릴게요. 뭐니까 괜찮아요. TH는 혀를 살짝 물고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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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두 가지 소리를 내요. 알겠습니까? 즈. 그러니까 떨리면서 즈. 그냥 바람만 내뿜으면서 둘 다 결국 같은 소리인데 떨리냐 안 떨리냐 이 차이밖에 없어. 여기서는 즈가 됐어. 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는 힘 빠져가지고 이에 어 중에 어 됐고 알은 얼. 그래서 다 합치니까 brother 된 거예요. brother. th 나오면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어야 되겠구나. th 발음하고 th 소리 되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 치면 큰일 나겠지. 그렇죠? 형 울겠지, 그렇지? 조심해야 됩니다. brother. 됐습니까? brother. th는 혀를 살짝 물고 z 또는 s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는 z 됐어요. 혹시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나요? 네. b-r-o 오, 그렇지. 이런 게 어렵습니다. th er. 그렇죠. 끝에 있는 er은 항상 or 이러고 있습니다. brother. 정확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맞든 틀리든? 오케이. NG가 무슨 소리 낸다 그랬는데 응. 혹시 오 기억하고 있네. 응. 받침이 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날 것 같으니까 합치면 그렇지. 뭐라고? bring. 그렇지. bring. 됐습니까? 들어볼까요? bring. 이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ring 됐네요. 그러니까 bring에다 응 붙이니까 bring. 뭐라고요? bring. 헤이, hey, NG가 소리 내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소리가 뭐였고? bring. bring 쓰는 법? b-r-i-n-g.
ing. 그렇죠. bring. 아주 훌륭합니다. bring. 오케이.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날까? 항상 얘기하지만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다, 그치? 어. 그렇지. 뭐라고요? British. 그렇지. British. 근데 좀 얘들은 좀 세, 좀 멋 부린다고 British 이름이야.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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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대요. British. 됐습니까? 오케이. SH가 내는 소리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SH는 무슨 소리 낸다? 그러니까 British가 된 거예요.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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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소리가 뭐였고?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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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방법? B R I T I S H. Very good. 됐습니까? British. 훌륭한데요? British.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브랜치. 오, 그렇지. 브랜치. 브랜치. 오케이. branch. 뭐라고요? branch. branch. 그 ch가 내는 소리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ch는 뭐 낸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가 여러 가지 소리 갖고, 나머지 애들은 소리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해. 근데 a가 뭐 중에 뭐 됐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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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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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branch. 오케이. 소리는 뭐였고? branch. branch. 쓰는 법? B-R-A-N-C-H. 그렇죠. 훌륭합니다. branch. 네? 에어컨을 왜 틀어 얘기 잘해? branc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드링크. 그렇지. 드링크. 매우 훌륭합니다. 드링크. 자, NG는 뭐 된다 했고? 응. 응 된다 했고, NK는, 아이고, NK는 응크가 되는 거야. 응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드링. 아니 참 드리 드리네 그치 드리 에다가 응크 드링크 됐습니까? 드링크. 예, 기억납니까? 드링크. D R A N K. 그렇죠. 근데 이러면 이건 드랭크 드랭크 그래서 드링크. I가 이 소리 내준 거예요. A는 이 소리 내는 일 없어. A는 A, 에, 아, 어예요. 이 소리 내는 일 없습니다. 가끔 있긴 한데 잘 없어. 드링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ATOR. 뭐가 어려웠나 볼까? 뭐 다 어려웠어요?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쌤이 흘려나온 것만 적은 건데? 응. 맞든 틀리든? 시험 치고 아이고 그래? 응, 맞든 틀리든 black. 응? black 그렇지! 오! grace grace 들어볼까요? grace 뭐래요? Grace. Grace. 아, 보니까 A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F. 네, 그러면 Grace 되는데? Grace라네, Grace. A 됐어요, A. Gray. Gray. 그 다음에 C는 뭐 중에서? Sk. Sk 중에서? S. S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E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 집에 가서 뭐 물어봐요? A. 이름 물어보니까. 그래서 A가 여러가지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A. 그래서 Gray야. Grace. Grace. 됐습니까?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Grace. 오케이. 소리가 뭐였고? Grace. Grace. 어떻게 썼더라? G-R-A-C-E.
CE.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는 SE가 아니고 CE죠. C가 쓰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가 A 됐고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오케이.